국립 공주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공주 국립박물관. 자, 처음에 들어가면 백제 연표가 나오죠. 연표는 이제 웅진 시대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처음에 보면 백제 온조왕이 건국 즉위를 하고 백제가 건국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점으로 표시한 거는 왜 그럴까요? 뭐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백제 건국이 BC 18년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조왕이 즉위했다. 서선호도 나오면 좋은데 그 어머니의 역할이 컸죠. 그런데 그런 부분 나오지 않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사실은 이 부분에서 온조왕에서 근초고왕으로 간다? 야, 근초고왕 즉위도 하고 24년의 마한병합이다?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일까요? 근데 이게 369년으로 간 건 뭐냐? 이건 뭐냐면은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신공 왕후 49년조 120년을 내려서 369년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신라를 공격해서 칠국을 정벌하고 서쪽으로 가서 이 친미다래를 도륙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근초고왕이 마한을 병합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임나일본부설이 시작되는 시점이 뭐냐면 36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공 이 일본서기에 의하면은 신공 왕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백제도 고구려도 신라도 다 약했다라고 하는 쪽을 얘기하는 게 바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인데요. 자, 이것처럼 근초고왕 이전에 아무도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고이왕조차 남기지 않고 그리고 신공 왕후가 서쪽으로 가서 남만 친미다래를 도륙을 했다. 그러니까 공포했던 사읍이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 일본서기의 기록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친미다래를 마한이라고 하면서 주체만 근초고왕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냐면은 일본서기를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백제사를 망치는 일이거든요. 실제 백제의 모든 역사, 일단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모든 역사에서부터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본서기에도 맞는 내용을 차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본서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근초고왕부터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뒤, 이것도 뭐냐면 일본서기에 신공 52년에 칠지도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뭐냐면은 근초고왕이 외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했다. 372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은 결국에는 근초고왕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엿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초고왕이 언제입니까? 13대잖아요. 13대까지 뭐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마한병합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평양성 전투. 네. 이 근초고왕의 일만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웅진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너무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